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요즘에 제가 브이로그를 많이 안 올렸죠. 재작년? 그래도 일주일에 한개 못해도 2주에 하나씩은 올렸던 것 같은데 많이 못 올렸죠. 죄송합니다. 혹시 기다리신 분들이 있었다면 그분들께 죄송합니다. 유튜브 제 채널은 사실 약간 저의 기록, 나의 일상의 기록,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친구들이랑 여행을 갔을 때나 맛집을 갔을 때나 아니면 그냥 쉴 때도. 약간 사람의 기억은 사라져 버리기 마련이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놓으면은 내가 1년 후에도, 3년 후에도, 5년 후에도 이렇게 꺼내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 이때 나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때 나는 이런 머리 스타일에 이런 화장을 하고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액세서리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구나. 이런 일상들을 보내고 있었고, 이런 음식을 좋아하고, 이런 목소리, 뭐 이런 행동, 20살에 나는 이런 아이구나, 이런 걸좀 나이 먹어서도 볼 수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찍어서 남기곤 했는데, 그리고 진짜로 한뭐 2년, 3년 전 영상들 꺼내서 보면 재밌거든요. 막 추억도 떠오르고, 아, 맞아, 이랬었지, 이런 날도 있었지 하면서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도 뭐 거창하지 않아도 되니까, 뭐 누구 보여주려고 만든다기보다 그냥 자기, 뭔가 본인 자신의 기록이랄까? 지금이 우리는 가장 젊을 때잖아요. 우리는 계속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런 나의 가장 젊은 날들, 나의 청춘을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해두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올해 들어서 일상의 변화가 좀 많았어요. 우선 연말에 아팠어요. 원래 연말에 12월 말에, 그러니까 12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1월 1일로 넘어가는 그 밤에 제 고향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같이 새해 뜨는 거를 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12월 30일인가 29일인가 허리를 다친 거예요. 심하게 다쳐가지고 움직이질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침대만 누워 있었거든요. 12월 31일 작년 마지막 날에도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 있었고, 1월 1일에도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연말과 새해를 침대에서 보냈어요. 방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고, 방 밖이 뭐야, 침대 아래로 내려가지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너무 아팠어가지고 몸을 이렇게 뒤집는 것도 못했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만 하고 음악 듣고 그냥 영어 강의 듣고 그렇게 며칠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아, 진짜 몸 건강한 게 최고구나. 건강이 최고다. 몸이 건강해야 뭐라도 할수 있고 자유롭게 좀 움직이고 다녀야 건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직까지도 사실 허리가 좀안 좋거든요.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벌써 반년인데도 아직도 허리가 다안 나았어요. 그래서 한의원에서는 계속 추나 치료, 물리치료를 계속했고,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슬슬 운동을 해도 괜찮다, 아니 운동을 해라, 이제는 운동을 해야 할 때가 맞다 말씀 주셔가지고 다시 혼자서 운동을 하기에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혼자 홈트하다가 그게 안 좋은 습관들, 자세들이 쌓여가지고 허리가 다친 케이스여서 집에서 다시 혼자 시작하는 거는 너무 위험하니까 PT를 끊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날 하고 왔어요, PT. 인생 첫 PT. 역시 전문가에게 받으니까 자세도 잡아주시고 좋더라고요.
식단 관리도 해주시고 직업적으로도 변화가 있었어요. 뭐 저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연극연기학과를 나와가지고 계속 배우 생활을 했어요. 대학생을 빼고 말해볼게요. 대학생은 어차피 배우는 단계였으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해서 배우라는 직업으로 수입을 얻고 그러진 않았으니까 24살 때부터 배우로서 제대로 된 일을 시작을 한것 같아요. 그때 촬영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랬으니까 커리어를 쌓아가기 시작을 했으니까 24살 때부터로 치면은 24, 25, 26, 27, 28 이렇게 5년. 5년 동안 이렇게 배우 일을 했는데 제 생각에 이때쯤이면 제가 그래도 유명한 드라마, 영화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5년 때면 뭐라도 했겠지. 뭐라도 싶었는데 막상 그 나이가 됐을 때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들이 상상과 다르니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심적으로 생각도 참 많았고 이게 맞나? 이게 나의 길이 맞나? G.O.D 노래야 뭐야? G.O.D 길 노래처럼 이 길이 나의 길이 맞나? 내가 혹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닌데 엄한 곳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내가 다른 일을 찾아야 하는 건 아닐까 싶다가도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난 고등학생 때부터 해오던 건난 연기밖에 없는데 다른 걸 해야 한다고? 그게 너무 무섭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그러고 싶지 않았어. 다른 걸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또 속상한데. 생각이 많았어요. 작년부터. 작년이랑 올해 초까지. 29살이 되니까 확실히 불안하더라고요. 불안하고, 막막하고. 만약 제가 29살인데 배우로서 커리어를 잘 쌓았고, 뭔가 내가 봐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대로만 가면 될것 같고, 뭐 이랬으면은, 지금이란 다른 것, 그때도 물론 걱정이 있었겠지만, 지금과는 다른 걱정을 하고 있겠죠? 다음 차기작은 뭘로 할까? 오디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연습을 할까? 이 캐릭터를 어떻게 분석할까? 뭐 이런 고민이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 직업이 맞나? 이게 맞나?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나? 이런 고민을 했다 보니까, 그래서, 결론은 다른 일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응. 한달 전쯤부터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아이들은 계속 가르쳐 왔는데 알바로 배우 일을 하면서 배우 일이 워낙 고정적이지가 않고 뭐한 달에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번 달도 있었지만 수입이 아예 없던 달도 있었거든요. 그럼 모아둔 돈 쓰는 거죠. 이렇게 배우라는 그 직업이 한치 앞을 알수 없다 보니까 그런 불안함은 항상 있었고. 그래서 새로운 직업을 제가 지금 새로운 일을 하고 있어요. 배우가 아니라 제가 알바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초등학생 애들 수학 과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용돈 벌이도 하고 있었는데, 아예 이쪽으로 가볼까? 아예 이쪽 길로 조금 더 나아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예 학원을 제가 알아보고 이력서를 넣었는데, 면접을 보게 됐고, 면접을 봤는데, 붙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학원에서 일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한 달이 됐는데, 초등학생 아이들 수학 가르치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주 7일 내내 일을 하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학원에서 초등학생 애들 가르치고, 그리고 일요일에는 또 개인 과외. 일요일에는 중학생 영어 과외랑 수학 과외를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일을 하게 됐는데, 뭐, 주변에서는 걱정을 했죠. 너 괜찮냐? 그래도 하루는 쉬어야 되는데, 과외는 안 하는 게 어떻냐? 이랬는데, 전 오히려 못 쉬겠더라고요. 쉬질 못하겠어가지고 제가 더 주말에도 과외를 잡고 그랬거든요. 쉬면은 생각만 많아지고 자꾸 두렵고 불안하고 이러니까 저한테 쉴 틈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계속 일을 하고 막 뭐라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주 7일 내내 일을 한지한 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 아직은 괜찮아요. 제가 이래봬도 체력이 좀 괜찮아가지고 아직은 괜찮은데 뭐 나중에 너무 힘들면 주말 과외는 제가 정리할 수 있는 거니까 개인 과외다 보니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너무 정 힘들면은 일요일 과외는 없애고 일요일 하루는 쉬어도 되는 거니까 우선은 주 7일 내내 일하면서 아이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7일 내내 그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배우 일은 전혀 안 하고 있고, 프로필도 안 돌리고, 프로필을 안 돌리니까 당연히 오디션도 안 보고 있고. 네. 근데 뭐 감사하게도 이렇게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옛날에 같이 작업한 감독님한테 같이 촬영하자 했는데 상황을 말씀드렸고, 제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7일 내내 다 일을 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촬영 일을 전혀 못할 것 같다 연락드렸고 아쉽긴 한데 그래도 우선은 지금 선택은 배우가 아니라 다른 일을 해보자 하고 선택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중이니까 우선은 이 삶에 최선을 다해 보려고요. 저 모르겠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진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 고민 상담을 하고 말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정답도 없고 결국 답은 나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뭘 해야 할지 아는 것도 결국엔 나고 길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도 나고 결국에 해결해야 될 거는 나 스스로니까 막 누군가에게 기대고 얘기를 한다기보단 저 혼자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던지고 저 지금의 계획으로는 거기 학원에서 일을 하고 과외하면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내년에 해외에 나가볼까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더 영어 공부에 열심히 시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잠자는 시간도 쪼개고, 가지고 있는 돈도 더 투자를 하고. 그래서 요즘에 운동, 영어 공부, 학원 1, 과외. 이렇게 네 가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덕질. 제 삶에서 우습게 해주는 일이에요. 방탄소년단 음악 들으면서 많이 위로받고, 힘내고, 영상 보면서 웃고, 위안받고 그랬거든요. 무튼 저는 그런 삶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네. 나중에 또 이렇게 간략하게 요즘에 뭐 하고 지내는지, 근황 토크할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댓글로 알려줘요. 뭐, 저는 몇 살인데, 무슨 일 하고 있고, 뭐, 걱정 없으면 다행이고요. 누구든 걱정은 있으니까, 뭐 걱정이 있다면 여기서 털어놔도 돼요, 여러분. 알았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같이 공감해드리고. 이야기 나눠드릴 수 있으니까 뭐 걱정이 있다면 걱정을 터놓아도 괜찮고 아니면은 그냥 일상 얘기해줘도 괜찮고 그냥 궁금해요. 제 또래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뭘 하며 사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뭐 저랑 또래가 아니어도 저보다 나이가 많이 어리든 나이가 많든 그냥 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시간 나면, 제가 요즘에 진짜 바쁘긴 하거든요. 시간 나면 또 찾아올게요. 알았죠? 그때 봐요.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다들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안녕.